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이접기 송입니다. 오늘은 짜잔, 새날 표창을 만들어 볼 텐데요. 해외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보니까 두께가 좀 얇아서 이렇게 던졌을 때 파워와 스피드가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다시 한번 창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 삼각형 부분과 날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이 새날 표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면 색종이 3장이 필요한데 저는 15x15cm 색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표창의 요 가운데 부분의 색깔이 위로 올라오도록 놔주시고요. 종이를 절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 아래선이 중간선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펼쳐주고 요 아래선과 방금 접은 선과 이렇게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제 이 플랩을 그대로 올려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먼저 중앙선까지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친 다음 이 두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대로 플랩을 올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중앙선과 이 선이 서로 만나도록 접어줄 건데요. 완전히 붙여서 접지 마시고요. 이렇게 중앙선에서 2mm 정도 띄어서 접어주세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2mm 정도 띄어서 접어주시고요. 자,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에서 2mm 정도 띄어서 접어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가운데에 간격이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만나도록 접어줄 텐데요. 그냥 이렇게 접다 보면 이 뒤쪽 플랩이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받쳐주고 그 상태에서 두 선이 맞닿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검지로 받쳐준 다음에 두 선이 만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다 접었으면 이제 뒤로 돌려서 여기 이 선이 중앙선에 오도록 접어주시는데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2mm를 띄어서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2mm를 띄어서 접어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에서 2mm를 띄어서 이런 식으로 틈을 만들면서 접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뒤집어서 여기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요 점선에 따라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두 지점을 이렇게 이어주면서 접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산접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모양이 되었으면 이제 뒤쪽 플랩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만나도록 접어줄게요. 접을 때는 여기 끝쪽 부분이 잘 안 접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구부려 주시고요. 이렇게 검지로 잡아주면서 플랩이 밀리지 않게 양 선이 서로 맞닿도록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줄게요. 검지로 밀리지 않게 잡아준 다음에 두 선이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양쪽 플랩을 이렇게 닫아주면은 자, 이 유닛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좀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유닛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더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유닛들을 서로 결합해 줄 건데 여기 진한 보라색 있죠? 이 진한 보라색에 연보라색을 이런 식으로 포개줄 거예요. 자, 진한 보라색에 이 양쪽 플랩을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연보라색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 위에 펼쳐서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양쪽 플랩을 다시 이렇게 접어서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오므려주시면 한쪽 결합이 완료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날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보라색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고 연보라색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우면서 그 위에 포개어준 다음에 양쪽 플랩을 다시 덮어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므려주면 두 번째 날개까지 결합이 완료됐고요. 세 번째 날개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 플랩을 이렇게 열어서요. 이 연보라색 플랩을 잘 맞추어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양쪽 플랩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오므려 주기만 하면 세 번째 날개까지 결합이 완료됐는데 이게 좀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새 날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생겼죠? 이 벌어진 공간을 풀을 사용해서 좀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풀보다는 목공풀이 좀 더 잘 붙거든요. 목공풀을 이용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풀을 발라서 바닥에 놔두고 이렇게 1분 정도를 힘주어 누르고 있으면 1분 후에 새 날개가 이런 식으로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날리면서 가지고 놓으시면 되는데 날릴 때는 절대 사람을 향해 던지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전 다음에 더 멋진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안녕!